오늘은 경매 진행 절차, 그리고 경매 용어를 배웁니다. 근데 경매 진행 절차와 용어를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면 돈을 벌까요? 내가 경매 진행 절차를 누구보다 바삭하게 잘 알아. 그럼 거기에 돈 버는 게 있을까요? 내가 경매 용어를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. 그럼 거기에 돈을 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. 여러분, 경제 용어를 뭐 두꺼운 책, 경제 용어 이렇게 두꺼운 거는 막 800페이지씩 됩니다.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해갖고 컴퓨터처럼 뭐만 얘기하면 답이 나올 정도로 외웠다고 가정할게요.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높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 버는 거랑은 관계가 없을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립니다.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 강의를 왜 듣고 있나를 항상 생각하시라는 겁니다. 지식을 높이려고 들으시는 거예요? 아닐 겁니다. 시험 공부? 그것도 아닐 거예요. 우리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돈 벌라는 목표죠. 자, 따라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목표하고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오늘도 절차와 용어에 돈 버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전 강의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강의에 있어서는 거기엔 돈 버는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. 단, 어떤 누군가가, 즉 전문가, 경험이 많고, 뭐, 이쪽에 나름 전문가들은 그 하나하나에도 돈 버는 게 있기에 여러분들 잘 들어가셔갖고 여러분 목표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